앵커의 산책입니다. 오늘은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일회성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. 일단 2분기 실적 리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. 2분기 실적을 살펴보니까요. 전 종목이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. 컨센서스를 넘어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메디톡스를 보시면 지금 노란 점 보이시죠? 노란 점이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냐를 표시한 건데요. 메디톡스의 경우 컨센서스보다 100%가량이나 높은 실적을 발표했고요. 휴젤, 파마리서치, 대웅제약 모두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실적이 이렇게 좋아진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판도 변화가 한 가지 이유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건 2021년 기준 글로벌 주요 통신업체들의 마켓시어를 표현한 건데요. 보면 사실 몇 개 업체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3년 만에 다양한 업체들이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마켓시어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판도가 바뀌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성비 전략으로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요. 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, 재작년, 올해의 실적, 또 수출에 관련된 실적을 정리한 표입니다. 이 노란 부분이 올해 수출면인데요. 톡신이라든지 필러 모두 작년,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더 기대가 되는 것은 하반기에 계절적으로 조금 더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.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. 업체들의 가동률이 현재 90%입니다.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. 사실 톡신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손쉽게 증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25년에 메디톡스, 대웅제약, 휴젤, 파마리서치 모두 증설을 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국내 기업별 톡신 수출 매출 전망을 봐도 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전반적인 캐파도 늘어나고 업체들 자체의 비중도 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서 매출액과 수익성이 동반 상승하는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들어왔다. 아주 구조적으로 실적에 좋아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한가 하고 정리를 해봤더니요.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두 종목 제시를 했습니다. 휴젤과 파마리서치였는데요. 사실 그동안 보톡스주들이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소송이라든지 법률 이슈였었죠. 이런 것들이 6월을 기점으로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또 전반적인 섹터 플레이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보톡스주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. 전반적인 섹터 플레이가 가능한데 투자 매력도는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보고 있었습니다. 대웅제약의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을 이야기를 했고요. 휴젤의 경우 4분기에 미국 중국향 매출이 더 늘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.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뉴럭스의 빠른 성장과 법무비 부담 완화로 역시나 실적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. 말 그대로 전반적인 섹터 플레이가 가능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보톡스주의 경우 롱숏 플레이를 하면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.